안녕하십니까? 휘암TV입니다. 부양한 소식이 미국에서 날라왔네요. 이것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경기 부양안이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합의 액수는 9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결론이 났으니까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호재를 환영하면서 크게 오를까요? 아니면 재료가 소멸했으니 하락할까요? 시장의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뭐 주요 내용 중에서 들어갈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재난지원금도 1인당 주는 것도 좋고요. 예. 뭐 실업수당도 추가 지급하고 뭐 급여 보호 프로그램도 있고 뭐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네요. 자, 지난 금요일에 보면은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을 해서 끝났죠. 근데 막판에 이렇게 다 올렸어요. 하락하다가 막판에 싹 올렸어요. 그죠? 다우, 나스닥, S&P 500 전부 막판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하락은 하긴 했는데 막판에 올린 게 좀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메이저들은 알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주말에 부양안이 통과되겠구나. 그거에 베팅하면서 막판에 싹 매수를 했겠죠. 일단 이런 그 움직임을 본다면 오늘은 이제 상승 할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부양안이 통과됐는데 바로 하락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상승 시작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호재가 없어졌다는 건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9천억 달러 부양안을 했어요. 이게 벌써 뭐 1차, 2차도 아니고 벌써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 정도 크기의 부양안을 이제 또 내놓을 수 있을까요? 과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드디어 야, 매수를 그렇게 기다리던 분들이 많을 텐데 매수의 기회가 온 건가요? 자, 하락이 올수 있는 신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도 적어보겠습니다. 보통 하락이 올 때는요, 설레발 치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바로 이런 거죠. 코스피 3000 넘는다. 뭐 코스피 3000 넘어간다. 네, 뭐 그렇죠? 2021년 코스피 3200 간다. 이게 일요일 날 나온 기사들입니다. 막 쏟아져 나왔어요. 코스피 3000이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이러면 찜찜하다는 거죠. 이러면 왜 갑자기 이 타이밍에 이런 기사를 얘들이 왕창 낼까? 보통 언론들이 이렇게 왕창 기사를 낼 때는 무언가 의도한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메이저들이 뭐돈 주는 거죠. 다 기자들한테 돈 주고 자 이런 기사 이 타이밍 내주세요. 그래서 한뭐 20개 30개 언론사에다가 쫙 뿌립니다. 실제로 보면 내용도 거의 똑같죠. 쫙 일요일 날 내요. 그럼 사람들이 일요일 날쫙 보면서 와 좋다 3천 간대 하겠죠. 근데 하필 일요일 날 미국 부양안 통과 소식이 들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오 진짜 3천 가겠구나. 와 대박 내일 아침에 왕창 사야지. 저 일단은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현재는 이런 분위기예요. 상방으로 완전히 몰아넣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상방으로 몰아넣고 하방을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방을 딱 치는 사람이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장밋빛 기사가 막 나올 때는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달에 주가 저점이 언제 나왔죠? 언론에서 코스피 1000포인트 간다. 1100 간다. 1000 깨진다. 이런 기사가 도배됐을 때가 그때가 바로 주가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부양한 이 기사도 사실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소문에 싸서 뉴스에 팔라. 그러니까 사실 팔아야 되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와, 그렇다면 지금 도망가야 되나? 월요일에 빨리 팔고 도망가야 되나? 그런데 다행인 것은 현재 이 메이저들이 하방 포지션이 뭐 거의 강하지가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왜? 일단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요. 일주일밖에 안 됐죠. 그 사이에 하방 포지션 별로 구축도 못했어요. 지금 하방으로 쭉 뺀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먹을 게 없어요.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 게다가 우리나라는 공매도 금지 상태이죠. 지금 주가를 빼봤자 공매도로 뭐 이득을 볼게 없어요, 별로. 예, 공매도 금지 기간이니까. 별 쌓아놓은 물량도 없죠. 심지어는 11월, 12월 초에
공매도를 상당히 많이 청산을 했어요, 이미. 대형주 위주로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는 지금 공매도가 절반으로 줄었죠. 이 상황에서 주가 하락 시켜갖고 공매도로 먹겠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하더라도 큰 하락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장도요, 금요일에 빠졌잖아요. 사실 이거의 영향은 저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 만기일이었죠, 금요일에. 그래서 옵션 만기다 보니까 약간 하방 포지션을 쳐야 되는 애들이 하방으로 보냈다가 이제 막판에 돌린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옵션,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난 금요일에 있어요. 금차. 오늘 저녁에 새로 장이 열리는데 얘네들은 지금 선물 옵션 포지션이 하나도 없어요. 포지션이 없는데 하방으로만 막 주가를 뽑아내릴까요? 아니, 포지션을 잡아놓고 내려야죠. 그래야 선물 옵션에서 이익을 볼거 아니에요. 선물 옵션에다가 하방도 안 잡아놓고 주가만 빼면, 주가 빼는 놈만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은 분명, 이 뉴스는 사실 좀 위험한 신호긴 하지만, 만약에 주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크지 않을 거다. 아니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일단. 왜? 하방 포지션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방 포지션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를 왕창 하방을 밀어버릴 수는 없어요. 바보가 하는 짓이죠. 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죠. 네. 딱 어떻게 보면 노렸을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자, 우리가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차기 정권을 거의 잡을 것이 거의 뭐90% 이상 확실하니까. 우리가 부양안을 언제 내놓을 것이냐. 어설픈 타이밍에 부양안을 내놨다가는 이거 부양안 나온 것과 동시에 분명히 메이저들이 하방 포지션 잡아놓고 쫙 밀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언제 하는 게 최선이냐? 그렇죠.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났을 때가 최선이다. 왜?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났으면 얘들은 하방 포지션을 이미 다 청산해서 잡아놓은 상태가 아니라 포지션이 제로인 상태인 데서 거기서 밀어버릴 순 없으니까. 아마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지금 한것 같긴 해요. 아마 이걸 노리고 선물 옵션 만기를 노리고 지금까지 밀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선물 옵션 만기 딱 끝나자마자 주말에 이 부양안이 타결이 될까요? 이게 이 부양안이 악재라는 거를 민주당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미국 민주당은. 그래서 야, 이거 주가를 깨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 메이저들도 허탈하죠. 아, 이거 딱 부양안을 통해서 한번 탁 고점에서 털어서 한번 쫙 밀어야 되는데 지금 밀 수가 없어요. 물론 미국은 공매도가 살아 있으니까 공매도로 먹겠다 할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아 선물 옵션이 너무 아쉽죠. 선물 옵션이 다 청산됐는데 아 여기 선물 옵션 청산한 상태에서 지금 그 포지션을 놔두고 그냥 공매도만 청산하면서 밀어버린다. 미국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뭐 전혀 예 없고요. 예, 선물 옵션도 청산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공매도도 뭐 사실상 금지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락이 와도 올 수는 있어요. 분명히 이번 주 내에 하락이 올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호재가 떴지만 호재와도 불구하고 악재가 이게 악재가 될수 있는 거죠. 호재가 끝났다는 게 바로 그게 악재죠. 그래서 하락이 올 수도 있지만 하락 범위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는 알 수가 없죠. 봐야죠. 그리고 자,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악재에 대해서 분석한 김에 여러분들한테 쭉다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실제로 진짜 큰 악재는 무엇이 올까? 부양안이 끝났다는 악재, 그것도 악재죠. 그 다음에 진짜 주가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악재,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있죠? 바로 역사에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울 수 있어요. 바로 뭐냐? 테이퍼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테이퍼링이란 말이 처음 나온 거는 2013년 5월달 버냉키 연준 의장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국회에 가서 아, 지금 경기가 매우 좋아졌으니 이제 테이퍼링은 하겠다라는 말을 처음 씁니다. 양적 완화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양적 완화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줄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실까요? 이게 2013년 5월입니다. 5월인데 월봉이에요. 2013년? 아, 주봉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봉이네요. 주봉이에요. 이게 하나가 일주, 일주, 일주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어떻죠? 아니, 미국에 있는 버냉키 의장이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한국 주식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 꽂아버립니다. 그냥 땅바닥에다 맺어 꽂아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예. 아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냥. 예, 몇주 만에. 아, 이럴 때 인버스, 이럴 때 고퍼스를 사는 겁니다. 이럴 때 고퍼스를 들고 계신 거예요.
이럴 때. 테이퍼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셨죠? 주가 차트가 보여줍니다. 테이퍼링을 하겠다. 한 것도 아니에요. 하겠다.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주가가 박살내 버립니다.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예. 그냥 한20% 이상이 그냥 한달 만에, 한달 보름 사이에 20% 이상이 쫙 빠져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버냉키 회장이 잽싸게 바로 얘기를 합니다. 아, 그거 실수였어. 아, 바로 저기 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여기서 다시 순식간에 다시 또쫙 올라갑니다. 예, 쫙 올라갑니다. 예, 바로 그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쫙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이때가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월에 바닥을 찍고 예, 테이퍼링 한 방에 그냥 7월까지 주가를 20% 폭락을 시킨 다음에 보네키 회장이 아니야 안 할게 지금 내가 실수였어 테이퍼링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아라는 말 다시 하자 하고 나서 7월부터 11월까지 넉달 동안 다시 또큰 상승이 왔습니다. 거의 한30% 올라갔어요 또. 예, 그냥 연준 의장 한마디에 20% 하락에 30% 상승. 만약에 이때 인버스 사서 20% 먹고 곧버스 했으면 40% 먹었겠죠. 그리고 이때 레버리지 먹었으면 60% 먹죠. 와, 그냥 이렇게 했으면 그냥 바로 그냥 100%네요. 네, 그냥 지수만 샀어도.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게 2013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 과거의 역사에서 배워야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에도 비슷할 겁니다. 분명히 테이퍼링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실제로 테이퍼링이란 말은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연은 총재. 연은은 연방은행입니다. 연방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구성한 게 이제 연준이죠. 그리고 연준의 최고가 연준 의장입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댈러스 연은 총재가 경제가 내년에 명백하게 회복하면 테이퍼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리 신호를 주는 거예요, 사실. 그 연은 총재가, 연방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대한민국 구석에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하물며 미국의 연방은행 총재가 모를 리가 없죠.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다. 이거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대비해라. 테이퍼링 나오면 대비해라. 미리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내년에 나올 수 있다. 내년에 나오면 주가 하락한다. 테이퍼링 T자만 나와도 주식 팔고 인버스 몰빵해 놓고 기다려라. 예, 이런 얘기입니다. 인버스는 그럴 때 사는 겁니다. 연준 의장이 딱 나와서 테이퍼링 합니다. 기사 뜨는 순간 다 팔고 인버스 사면 됩니다. 그때. 그럴 때 사시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해 인버스 사는 분들이 인버스가 왜 필요한지 언제 사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아주 박살이 난 겁니다. 아무튼 테이퍼링이 나올 때, 테이퍼링의 T자가 나올 때 인버스를 사야 된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테이퍼링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신호 거죠. 신호. 금리 인상 하기 전부터 이제 옵니다. 자,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가 났고 제로금리 낮췄죠. 그리고 2013년 테이퍼링 한번 했다고 했다가 하니까 다시 올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온 게 바로 미국에서 2015년입니다. 자, 그럼 2015년 그래프를 봐야겠죠? 2015년, 2014년부터 해서 2015년 상반기에 지수가 쫙 오릅니다. 상반기 1, 2, 3, 4월 동안 쫙 올라요. 이게 뭐냐? 이게 왜 오르겠어요? 이거 왜 올리겠어요, 이거? 이거 메이저들이 올리는 겁니다. 쫙 올립니다. 쫙 올리면서 뭐 할까요? 풋옵션 사고, 선물 매도하고, 공매도 치겠죠. 끝까지 올리고. 그리고 이때쯤 얘기를 하겠죠. 연준에서. 자, 지금 미국이 많이 좋아졌으니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자, 이번 달 금리 인상합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해요. 그건 확실히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쯤 얘기를 합니다. 올해 금리 인상을 하반기쯤에 생각 중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주가 어떻게 되죠? 그냥 박살 납니다. 그냥. 예. 박살 내면서 선물 매도 치고 풋옵션 치고 공매도 쳤던 거 수익을 왕창 보겠죠. 어디까지 박살 나나 보세요. 1800까지 빠집니다. 금리 인상 하지도 않았어요. 금리 인상 할수 있습니다라는 말 나오자마자 2000 거의 2189 거의 2200에서 1800까지 400포인트가 빠집니다. 그냥 빠집니다. 그냥 계속 빠져요, 계속.
그래서 4월부터 5, 6, 7, 8, 9월까지 계속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올라간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테이퍼링이든 금리 인상이든 뭐가 나오려면은 분명히 그때 외국인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꼭지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하방 베팅을 다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순간 우르르 주가 빠뜨리면서 하방 포지션에서 우리 빅숏이라고 하죠. 빅숏. 영화 뒤에 빅숏. 빅숏트가 뭐죠? 뜻이? 그러니까 하방 포지션으로 대박 내는 걸 빅숏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빅숏을 치는 거예요. 이게 빅숏이죠. 하방으로 대박 내는 거. 그러긴 어떻게 해요? 상방을 최대한 끌어올려놔야 하방으로 대박을 나겠죠. 우리들은 사실 하방으로 대박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선물 매도 치고 풋옵션 사고 이거 못해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 인버스죠, 인버스. 자, 금리 인상할 것 같아요. 금리에 금자 하나만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예. 그때는 인버스를 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곱버스보다 차라리 인버스가 나아요. 곱버스 말고 두 배짜리 말고 한 배짜리 인버스 있죠. 그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은 곱버스는 물론 이렇게 쫙 빠지면 대박 나는데 이게 이렇게 쫙안 빠지고 막 이렇게 횡보하면서 슬금슬금슬금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횡보하면 곱버스는 손실 봅니다. 레버리지도 손실 봅니다. 차라리 금리 인상에 금자 나오면 그냥 인버스 사는 게 나아요. 그냥 인버스. 그냥 인버스만 사도 20% 빠지면 20% 수익 그대로 먹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슬금슬금 막 횡보하면서 빠지면요. 나중에 예를 들어 20% 빠져도 곱버스 수익률은 40%가 안 나와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곱버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인버스가 낫다고 봅니다. 물론 야, 이제는 확실하게 빠진다. 내가 아는 저기 유대인 형아가 알려줬는데 이제 내일 금리 인상 얘기한대, 연준에서. 그래서, 제대로 금리 인상 할것 같아. 아예, 그냥, 지구를 박살낼 것 같아. 뭐,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 얻으셨다. 그럼 곱버스 사셔야죠. 곱버스에 전재산 몰빵을 하셔야겠죠. 그럴 때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래, 저는 곱버스보단 인버스가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이런 게, 금리 인상에 금자만 나와도 그때는, 우리가 주식에서 벌수 있는 거는, 바로, 예, 인버스입니다. 그때 인버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대학 인버스가 필요한 거고. 근데 그때도 보시면 이게 빠지는 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이럽니다. 근데 이게 인버스는 괜찮아요. 여기 올라가도 그냥 뭐 그런데 곱버스는 이거 왜그 횡보하면은요 수익률이 엄청 까먹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쫙 빠질 때가 곱버스가 좋은 건데 이렇게 횡보해 버리면 이때 수익률 다 날아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곱버스가 생각보다 이렇게 좋은 상품은 아니라는 거. 네. 자, 그리고 주가가 1800까지 빠지죠? 1800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요. 이게 왜 오른 줄 아세요? 네. 한국 정부가 금리 인하를 합니다. 와, 이거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지수 완전히 박살났죠, 지금. 이게 거의 400포인트가 빠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우리 안 되겠다. 우리 금리, 그때 우리 한국 정부가 금리 인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이 금리 인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가 미국이 이때 얘기를 하죠. 12월 달 금리 인상할게요 하는 순간 다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일 달 금리 인상하면서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금리 인상하니까 안 좋으니까 당분간은 좀안 할게요 하고 해서 다시 오른 겁니다. 다시 오르고 실제로 언제 다시 금리 인상하냐면 2016년 12월에 다시 금리 인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금리 인상은 2015년 12월 이때죠. 이때 금리 인상하면서 쫙 빠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연준이 두 번째 금리 인상은 바로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오른 거예요. 올랐다가 슬금슬금 기다가 다시 2016년 12월에 자 2016년 12월에 두 번째 금리 인상합니다 하니까 또 빠진 겁니다. 네. 아무튼 금리 인상에 금자만 나와도 인버스 들고 계셔야 돼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돈벌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오히려 자 주가가 크게 오르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도 항상 관심 종목에 자 인버스 중에서 인버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뭐 코덱스도 있고 뭐 타이거도 있고 여러 개 회사도 다르고. 그냥 인버스도 있고 뭐 곱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아니면 아예 미국 곱버스나 미국은 3배짜리 곱버스가 있던가 없어졌던가 기억이 잘안 나네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런 걸 투자해볼까 그럴 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곱버스의 세상이 옵니다. 지금이 아니죠. 지금 곱버스 살고 계신 분들은 진짜 올해 곱버스 사신 분들은 정말 주식을 너무 볼줄 모르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또 나중에 가면은 주가가 하락하면 레버리지를 사서 들고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런 분들이 보면 지금 그 곱버스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주가 이렇게 빠질 때 여기쯤에서 레버리지를 사. 여기쯤에서 레버리지를 사서 이렇게 빠질 때 박살 나요. 또 꼭.
꼭 보면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 왜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왜 그러냐? 주식의 흐름을 볼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난 주식의 흐름을 잘못 보는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요, 아예 레버리지 고퍼스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예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그냥 대세 상승장에서는 뭐 그냥 적당하게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사시고, 하락할 때는 그냥 아이고 하락할 때는 차라리 그냥 인버스를 들고 계시던지, 아니면 좀 현금 들고 쉬시던지 이렇게 하세요. 흐름을 못 보시는 분들이니까 올라갈 때 고퍼스 사고 하락할 때 레버리지 사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쪽박 나는 거죠. 네, 쪽박 나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악재가 너무 주가는 큰 하락을 하는데, 무조건 대세 하락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보셨다시피 테이퍼링이 나와도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와도 어느 정도 하락하면 다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한 방에 그냥 막 주구장창 막 경제가 다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가가 다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은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그때 인버스를 사시는 거고, 인버스 사서 수익을 눈치를 잘 보고 있다가 다시 바닥에서 인버스를 팔고 줍줍 해야죠. 그래서 오히려 진짜 돈잘 버는 분들은요, 왔다 갔다 박스 피일 때 있죠. 왔다 갔다 할때돈잘 벌어요. 나만의 딱 기준을 세워서 올라가면은 뭔가 이제 종목을 사서 올라가면 촥 팔아서 현금 들고 있다가, 하락할 때 이거 좀 크게 하락하겠다 싶으면 그냥 그 인버스 사서 들고 있고, 그 인버스 사서 들고 있다가 보면 이제 세상에서 다 세상 망한다, 코스피 망한다, 뭐 코스피 끝났다 이런 기사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하 얘네들이 이제 상방으로 올리려고 쇼하는구나. 그럼 그때 이제 인버스 정리 싹 하고 바닥에서 쭉쭉쭉쭉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박스피에서도,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박스피였다고 하잖아요. 박스피에서도 사실 생각보다 수익이 잘 납니다. 근데 그때는 흐름을 볼줄 아셔야 돼요. 흐름을 볼줄 아는 분들은 박스피에서도 수익을 잘 내는데, 흐름을 볼줄 모르는 분들은 박스피에서 거꾸라고 있죠. 네. 상승하는데 인버스 잡고 있고, 하락하는데 레버리지 들고 있고. 그럼 그냥 주식을 욕하죠. 그러면서 주식을 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무지를 탓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부를 하면 돼요. 공부하면 되는 건데, 흐름 정도는요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각 개별 종목을 막 파고들어서 이 종목이 막 얼마나 대세 상승해서 10배, 20배 오를 수 있나, 막 이거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건 진짜 어렵고, 그거는 운도 따라야 되고 하지만요, 뭔가 흐름이 크게 이게 큰 방향으로 오른다, 큰 방향으로 내려간다, 이거는 사실 보여요. 보입니다. 올해 큰 방향으로 오른다는 거는, 저는 3월 달부터 그랬어요. 올해 계속 오를 거라고. 제가 3월, 4월, 5월, 6월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는 한 9월, 10월쯤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11월부터 12월 계속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계속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왜? 내년 상반기까지도 괜찮아요. 상반기 최소한 공매도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한 1월, 2월, 3월까지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입니다. 근데 하반기는 달라지죠. 그래서 내년은 가봐야 되는 건데, 일단 봐야죠. 그리고 공매도가 시작됐을 때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급격하게 늘리는지, 만약에 3월 공매도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막 공매도를 막 미친 듯이 늘린다, 그러면 조심해야죠. 예. 막 그때는 현금 많이 하면서 고버스나 인버스를 살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죠. 아, 얘들이 드디어 그동안 못 해먹은 하방 포지션을 이제서야 뭐 털어먹겠구나라는 그게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만약에 주가를 폭락시키겠다, 그러면, 아니, 공매도를 막 쌓아놓고 폭락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들이 공매도 쌓아놓는 것만 봐도 돼요. 근데 그걸 안 봐. 우리나라 그 공매도 그 사이트 있어요. 가서 보시면 매일매일 사이트 나옵니다. 지금 삼성전자 공매도를 어떻게 쌓고 있는지, 현대차 공매도를 어떻게 쌓고 있는지, SK 하이닉스 공매도를 어떻게 쌓고 있는지. 그게 갑자기 공매도 수량이 막두 배, 세배막 늘어난다. 그럼 이거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하방 조심하셔야죠, 그러면. 근데 공매도를 막 청산하고 있다, 야, 그럼 더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뻔히 보인잖아요. 그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안 보니까 그래요, 안 보니까. 그냥 찍어서 하는 거예요, 찍어서. 그냥 내 감으로. 야, 지금쯤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때가 됐어.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짓이에요, 이게 지금. 예. 그렇게 주식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물론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저도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주식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예. 왜냐면 그때는 뭐 누가 주식을 내가 배우려면요, 진짜 막돈 주고 어디 가서 막 강의도 듣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뭐냐? 주식의 주제도 제대로 모르는 약간 말빨만 좋은 사기꾼들이 되게 많았어요. 실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몰랐는데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막 무슨 이런 것들 막 하다 보니까 많이 듣다 보니까 보여. 왜냐면 그 중에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보여요. 달라. 분명히 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측했던 걸 보니까 나중에 와서 보니까 다 틀려. 그러니까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주식시장에서 진짜 맨땅에 해당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배운 거죠. 보고 듣고. 그러니까 이제는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그렇게 저처럼 안 해도 돼요.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인터넷 언론에도 있고, 뭐 이게 좋은 실력 있는 분들이 자기 노하우를 방출을 막 하면서 시장을 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심지어는 아니 그냥 이대로 가면 돼요. 진짜. 네. 엉터리도 많지만 잘하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따라가면 돼요. 큰 흐름은 따라가면 됩니다. 큰 흐름만. 자잘한 흐름은 못 맞춰요. 자잘한 흐름은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거는 못 맞추는데, 큰 흐름은 사실 보이죠. 큰 흐름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큰 흐름을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가니까, 예를 들어, 갑자기 지금 2800을 가다 말고, 자, 2000뭐 초반 빠진다, 2000 깨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큰 자금이 뭐 선물 매도를 치거나, 풋옵션을 사거나, 공매도를 쳐야 됩니다. 그게 보여요. 그게 보이는. 그걸 안 하고선 그렇게 하방을 빼겠어요? 바보도 아니고. 만약에 선물, 옵션, 공매도 이런 것도 없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 팔고 나가면요, 그 완전히 호구짓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그럼 완전 손실이 막심한 거예요. 그런 바보짓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세력이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만약에 주가를 하방으로 뺄 거면은 공매도 쳐놓고 선물 매도 걸어놓고 풋옵션 쳐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지. 예. 아, 얘들 지금 포지션 보니까 하방으로 밀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와, 일단은 현금화 해놓고 기다렸다가 진짜 하방 밀면은 그때 이제 뭐 인버스나 곱버스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게 보여요. 뻔히 보여요. 예. 그런 거 없이 못한다니까요. 갑자기 뭐 닌자처럼 짠 나타나갖고, 자, 오늘부터 하방 짱! 오늘부터 지수를 막 100포인트씩 계속 빼겠어. 이렇게 안 합니다. 못합니다, 이거.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저도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많이 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조심할 건 이거죠. 중국에서 버블이 터지는 거. 이건 예외입니다. 중국에서 버블 터지면요, 그때는 진짜 뭐 거덜나죠. 반등도 없을 거야 아마. 진짜 코스피가 반토막 나겠죠. 예. 코스피가 그때 얼마가 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 중국에서 버블 터질 때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일 때 터질 거예요. 뭐 3,500, 4,000 갔을 수도 있고, 이제 누구 말대로 6,000 가서 터졌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반토막 납니다. 코스피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진짜 곱버스의 사상이 오겠죠. 곱버스가 아마 그때는 아마 저어 될 수도 있어요.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정부나 은행에서 저기 증권사에서 갑자기 곱버스 상품 종료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네. 아, 그래도 인버스는 있으니까 인버스라도 들고 있어야죠, 그때는. 아무튼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매수 기회가 옵니다. 좋은 기회가 오죠. 올해 보세요. 언제가 제일 좋았죠? 3월이 제일 좋은 기회였고요. 그 다음에 10월달이 제일 두 번째로 좋은 기회였죠. 네. 근데 뭐 12월에 지금 또 그런 기회가 오긴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에는 오겠죠. 내년에 또올 텐데, 제가 보기에는 3월 이후로 오지 않을까. 예. 상반기에는 3월 이후에 한번 오고, 그 기회가 또 세게 오면은 하반기에 또 오지 않을까. 항상 보시면, 여러분이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1년에 두번 정도는 크게 하락을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할 때, 근데 갑자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락하지 않아요. 작년에도 보면 작년에 제일 크게 하락했을 때가 뭐죠? 바로 일본의 아베가 한국에다가 그 한일 무역전쟁 걸었을 때, 그때가 제일 많이 약했습니다. 그러면은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무역전쟁하고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또 무역전쟁하면, 자, 우리나라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박살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 갖고 있는 주식 다 던지고 그때는 인버스 들고 계셔야죠. 그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때 한달 동안은 주가 지수가 1800까지 빠졌어요. 2000 넘어갔던 게 작년 8월인가 7월에 그랬었죠. 그때, 그럴 때 곱버스를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아무튼 내년에 테이퍼링을 한다. 이거는 저런 여는 총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연준 의장이 그 입에서 테이퍼링을 고려 중입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갖고 있는 주식 다 던지고 곱버스 다 사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면 이제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언론은 잘 봐야 돼요. 항상 언론이 힌트를 줘요. 왜냐? 언론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언론은 기사들은 기자를 요즘 그래요. 옛날에 이제 광고 수익 내고 뭐 해서 그걸 돈 벌었지만 요즘은 기사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 이 기사 내주세요 하면 그 기사 광고성 기사죠. 어떻게 보면 뒷광고예요, 그것도. 그런 광고성 기사를 내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사 하나당 돈을 받고 기사를 써줘요. 요즘 언론사들이 다 그래요. 메인 언론부터 다 그렇습니다. 특히 경제 쪽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언론사가 거의 뭐 조중동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뭐 한겨레 무슨 뭐 전부 모든 뭐 보지도 우리가 보도조차도 못했던 모든 신문사까지 다 한꺼번에 아 이제 지수가 최악이다 뭐더 빠진다 뭐 코스피가 뭐 2000이 깨지니 뭐니 뭐 이런 소리가 나온다. 그때가 바닥입니다. 언론사가 반드시 알려줘. 왜 그때가 바닥이냐면 바로 메이저들이 돈을 주고 기사를 한꺼번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겁을 주고 지네들이 바닥에서 살라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여러분도 3월달 기사를 보세요. 3월달에 바닥일 때 그리고 바닥일 때 나왔던 기사가 뭐였는지. 3월달에 바닥일 때 나왔던 그때 엄청나게 뿌려진 기사가 뭐냐면 주가 1100 간다. 1000 깨진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올 때가 바로 바닥입니다. 메이저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튼 내년 상반기부터는 일부 현금이 좀 필요합니다. 네, 테이퍼링 전까지는 하지만 꾸준히 투자하시면 돼요. 네. 현금화도 좀 하시면서 올라가면. 하지만 테이퍼링 하기 전까지는 뭐다팔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주 주식시장 정리. 자, 이거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피가 막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올라오고 지금 이제 여기서 쭉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이번 주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에 더 오를까요? 궁금하네요. 코스닥은 뭐 그냥 뭐 예. 이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가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멋집니다. 자 보셨지만 지난주 금요일은 개인이 혼자 샀어요. 코스피를. 그런데도 주가는 올랐어요. 그 말은 뭐냐? 외국인이랑 기관이 그냥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만 팔아서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면. 얘들이 왕창 막 팔았으면 주가 하락했을 거예요. 근데 팔기는 팔지만 주가를 조정하면서 판 겁니다. 코스닥은 뭐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죠, 최근에. 선물은 역시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보시면은 외국인들 혼자 샀죠. 계속 샀고. 그리고 옵션은 콜 옵션 매수, 풋 옵션 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포지션을 취했다는 거는 일단 오늘, 월요일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오늘 막 하락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부양한 호재가 떴는데 바로 하락시킬 순 없죠. 일단은 좀 상방으로 가겠죠. 미니 선물은 약간 매도했는데 이거는 뭐 얼마 안 되고요. 위클리 옵션에서는 예, 아유 이제 지워졌네. 근데 다 양매수했습니다. 네. 투자자 포지션을 보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상방은 한2820 정도에서 막아놨어요. 이 위로 못 올라가게 막아놨어요. 일단은 막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가 봤자 2820 정도. 예. 아마 오늘 아침에는 올라가 2800 넘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미국 호재가 떴으니까 일단 올려줘야죠. 호재가 떴으니까 하락하더라도 일단 올려줄 것 같고. 하방 쪽은 글쎄요. 뭐 물론 이제 풋옵션 이쪽 이만큼 사놓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보면은 만약에 하락을 해도 2600은 깨진 않겠다라는 의지는 보입니다. 이 밑으로 뭐 줄줄이 매도 친거 보니까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2600 이상. 근데 아무튼 이번 주 초반 오늘 내일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서 놀것 같아요. 여기서 2790에서 2820 사이 여기서 놀지 않을까. 이뭐 미국발 호재도 왔는데. 조금 여기서 얘들 좀 정리 좀 하고 이제부터 봐야죠. 자, 이거를 얘들이 오늘 보여줄 겁니다. 이거를 정리하고 여기에 매도를 더 친다. 그러면 얘들은 이제 하방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 매도 치면서 심지어 여기를 얘나 얘를 매수하기 시작해서 여기를 플러스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오호 더 올리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옵션 포지션 보여줄 겁니다, 얘들이. 이런 거안 하고 그냥 막 올리거나 그냥 막 빼지 않아요. 절대로 얘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신용이죠. 코스피는 장고일은 1.656, 코스닥은 3.05. 와, 이거 뭐 어디까지 4.0 갈라나?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11월 26일부터 하루 빼고 계속 올라요. 근데 장고율이 마찬가지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큰일이에요. 나중에 코스닥 하락이 나오면은 막 진짜 큰 하락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10% 이상, 10%, 20%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제대로 빼면.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금요일에 선물을 막판에 또 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좀 빼고 대신에 좀 심하죠. 자꾸 벌어져 자꾸. 5.25 차이 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대만. 대만도 지금 박스에서 있고요. 그리고 일본. 일본도 여전히 박스. 네. 상해는 뭐 맨날 그렇죠. 심천 맨날 이렇죠. 얘들은 중국은 뭐 맨날 이래요. 네. 동남아 한번 보죠. 오, 베트남. 하루 빠졌죠? 하루 이게 미국의 환율 조작국 당첨되는 바람에 빠졌는데 다시 올리네. 야, 얘들 봐라. 환율 조작국 돼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냥 올려야 돼. 여기도 장난 아닙니다. 말레이시아는 오 얘는 왜 니들은 왜 빠지지? 아니 얘들이 뭐 환율 조작국 된 애들도 올라가는데 말레이시아는 빠지네요. 자 태국은 횡보. 인도 아 인도도 올라가네요. 네. 최근 시장은 인도랑 베트남이 제일 강하네요. 아시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지금 50달러 육박하네요, 지금. 제가 지금 이걸 오늘 처음 봤네. 주말에 안 보고 있다가. 이야, 유가. 이제 유가 잘 보셔야 됩니다. 유가가 갑자기 급락하는지 보셔야 돼요. 유가 급락하면,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하락 신호예요. 유가 보셔야 돼요. 지금 왜냐? 너무 올렸어요, 지금. 너무. 그렇죠? 이렇게 쭉 올려버렸어요. 근데 얘가 급락하면, 유가가 급락하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이거 이미 설명드렸어요. 왜 올라가는지. 환율 올라가면 주가 하락하죠. 네. 그러니까 유가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올렸다가 갑자기 유가를 쫙 빼면서 유가도 지금 뭐, 이것도 뭐, 그쵸? 이것도 뭐, 선물 매도하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유가도. 뭐 관련된 뭐 상품이 있겠죠. 풋옵션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그거에 걸어놓고 애들이 올린 다음에 쫙 빼는 건지도 몰라요. 아무튼, 앞으로 유가 잘 보겠네요. 지금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 위안화는 뭐 그냥 쭉 가네요. 예. 원달러는 계속 오르네. 예. 계속 올라요. 달러 인덱스는 빠지다 약간 반등하고 있고. 진짜 이게 보면 웃긴 게 환율 조작국 끝나니까 그때쯤 맞춰갖고, 위안화도 그렇고, 원달러는 더 심하고, 아주 그냥, 예, 이거 참, 재밌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잘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너무 빨리 빠졌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빠진 게 어딨어요. 좀 반등을 좀 줘가면서 해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여기 또 뚫고 막 이렇게 올라가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면은 또 주가가 또 하락하니까 적당히 중국처럼 좀 횡보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올라가는 건안 좋고. 자. 아, 이거 또 이러네. 아까 테스트할 때는 괜찮았는데. 네. 다시 됐다. 자, 예탁금은 61조 넘었습니다. 신용융자는 19조 넘어서 20조 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가 3분의 1 정도니까 그냥 뭐 그러냐 할 수는 있는데 이러다가 만약 예탁금이 빠지면 신용융자가 골치 아파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언론사 기사에 나온 건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주식 부자가 크게 늘었다. 네, 증권사들 VIP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증권사들이 보통 VIP 서비스가 그 투자된 금액이 10억 이상, 그러니까 그 액수 합쳐서 보통 그걸 이제 10억 이상인 경우를 VIP로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30억 이상인 분들에 대한 뭐 VVIP라고 하겠죠? 이거의 서비스를 증권사들이 대폭 늘리고 있대요. 왜 그러냐? 30억 투자금이 30억 이상 된 분이 작년보다 3배가 늘었답니다. 예, 각 증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10억 이상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10억 이상 수익 낸 사람들은 너무 많고 훈에 빠졌고 30억 이상 수익 내갖고 이제 원금 포함 수익률까지 합쳐서 30억 이상 분들이 작년에 비해 3배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위한 VVIP 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주식 상승으로 올해 돈을 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올해 좀 돈을 좀 벌었다고 어디 가서 명함도 내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겸손해져라. 시장은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도 예.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얘기하신 분 중에 30억 이상인 분은 없었는데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10억 이상인 분들은 좀 계신 것 같고
자, 우리도 30억 이상 벌수 있습니다. 네, 기회는 아직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위에서 지금 그죠?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수 있는 상품이 있고 언제 하락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목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잣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회를 잡았으면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버티면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으셔야 부자가 되는 것이죠. 이번 주도 즐거운 한주 시작하시고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